청풍우는 충주댐이 완공되면서 생긴 인공우수입니다. 마치 바다 위에 섬들이 내려앉은 것처럼 매력의 바다라고도 불리는데요. 그나저나 일단 소문 듣고 오긴 왔는데 여긴 어디인가요? 아 잠깐만요. 지금 그 네. 모노레일 타고 내려오신 거예요? 네네. 네 타보니까 어떠세요? 재밌어요. 별로 안 무서울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거의 체감으로는 90도 정도 우와. 느껴져서 되게 무서웠어요. 안 계시면 오라! 모노레일을 타고 비봉산 정상으로 올라서면 청풍호의 전망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데요. 이렇게 높아요? 스릴이 있네요. 사람이 걷는 속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산세를 감상하기에 충분하답니다. 정말 남한강 물줄기와 충주댐의 호수가 만나 비봉산을 둘러싼 모습이 정말 아름답네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이제 패러글라이딩을 탈 건데요. 예. 잘 좀 부탁드립니다. 네. 좋은 비행 하시죠. 네. 100m를 막 뛴다는 생각으로요. 네. 네, 할 수 있어요.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. 하나, 둘. 오, 못하겠어요. 더 빠르게 힘써. 더. 이거 출발하기 전에 진이 다 빠져. 오늘 왠지 순탄치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. 바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. 자, 동비는 잡고. 아, 아드님 있으세요? 아, 그래요? 29. 아, 29이에요? 전 한창 어린데. 그 정도는 답이 아니야. 얘기도 안 했는데 가만있어요. 이번 주 일요일에 안양역 3번 출구에서 뵙죠. 그럴까요? 안양역 3번 출구! 화이팅! 성공해야죠. 이번에는 청풍우 바람에 몸을 실을 수 있을까요? 어머. 쉽지 않습니다. 오, 바람이 중요하군요. 바람이 안 좋아서? 네, 오늘 비행이 어려운 상황이에요. 다음 기회로 이렇게 미뤄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잘 하는 날면 안양역 3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무용지물이 돼버렸네요. 남자친구가 생길 뻔한 기회를 잃어버렸네요. 둘 다 놓쳤어요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넓은 창문. 우리라도 날아보자고요.